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약 2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바이탈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약 2개월 전에 러시안 챔피언십을 우승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바디빌더가 되었음을 입증한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인데요. 약 5개월 전에 진행되었던 그의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탈리가 처음 운동을 접했던 시기는 만 16세였고 파워리프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디빌딩에 소질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약 2년 뒤인 만 18세부터 보디빌딩 시합을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바이탈리의 IFBB 프로카드 도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IFBB 프로쇼를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IFBB 프로카드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의 보디빌딩 커리어를 지원해줄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바이탈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바디빌더로서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처럼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는 러시아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훈련에 대해서는 등, 가슴, 하체, 어깨, 팔과 복근을 묶어 5분할을 진행하고 이틀 동안은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사이즈의 비결에 대해서는 근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양분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루 8끼까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이탈리와 빅라미와 비교해놓은 사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4년간의 보디빌딩 커리어 동안 이제 겨우 4경기의 시합을 뛴 바이탈리의 하체는 빅라미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면서 후면부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충격적인 사실은 바이탈리의 키가 5'7", 즉 170cm 안팎의 키라는 것입니다. 바이탈리의 2020년 5월경에 올렸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바이탈리의 시합 체중은 보통 98kg이었다고 합니다. 바이탈리는 당시 오프시즌을 통해서 시합 체중을 100kg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2개월 전 열렸던 러시안 챔피언십에서의 바이탈리의 체중은 약 103kg 정도라고 합니다. IFBB 맨즈 오픈 탑급 프로들에 비해서는 적은 체중의 바이탈리이지만 생각보다 체중 대비 굉장히 넓고 근육의 두께감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문제는 후면부에서 보이는 그의 등 근육의 두께감인데요. 워낙에 타고난 등 근육의 모양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에 바이탈리만큼 큰 주목을 받았던 리그 워커에 대한 소식입니다. 리그 워커는 NPC 노스 아메리칸에서 IFBB 프로 전향을 하고 그에 바로 시카고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올림피아 탑10이었던 아킴 윌리엄스와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출전했던 시카고 프로에서 당당하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 데뷔전 이후 2021년 시즌을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씩 증량해 나가는 리거커의 모습입니다. 170cm 정도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리거커의 오프시즌 체중은 13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의 코어가 굉장히 두껍고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굵게 자리 잡은 코어 때문에 하체 사이즈와 전체적인 상체 사이즈를 더욱더 키워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리그 워커는 2021년 3월이나 4월쯤에 열릴 프로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한해 보디빌딩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가 9월달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그 워커가 출전할 시합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인디 프로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디빌딩 매니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리그 월드 클래스에서 이번엔 아놀드 클래식 개최 유무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현재 아놀드 클래식 측에서는 9월 이후에 개최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리그 월드 클래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을 보면 아놀드 클래식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행여 개최된다 하더라도 오하이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9월보다는 빠르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출신의 장신의 IFBB 프로 바디빌더 루첸 후어 선수가 긴 공백을 깨고 오프시즌 트레이닝 영상을 올렸습니다. 루첸의 최근 시합은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던 2019년 11월에 열린 재팬 프로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선수였고 루첸이 받은 순위는 20명 중 8위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가 다소 아쉬운 6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88년생으로 만 32세이며 188cm라는 장신의 바디빌더입니다. 2019년 시즌에는 밀로사체프 코치와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시합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열릴 맨즈 오픈 프로쇼에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외 보디빌딩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트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해외 보디빌딩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